김유님. 아니 어쩌면 그렇게 이 궁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잘 돌리십니까? 아니 저는 진짜 진짜 조회를 이렇게 조용히 부른 줄 알았더니 아주 현란하게. 2017 해바강 연등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축하쇼 진행을 맡은 UBC 울산방송 아나운서 편정택입니다. 네, UBC 울산방송 아나운서 유다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쌀쌀한 날씨 속에 네. 불구하고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소망으로 가득한 불빛이 도심 속 쉼터인 태화강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위에는 태화강이 흐르고 네. 옆에는 대숲에서 바람이 솔솔 불고 그쵸. 또 연등까지 이렇게 예쁘게 밝혀져 있으니까 네. 와 정말 좋습니다. 네. 예. 지금 또 하나둘 등굴에 이제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운치와 낭만이 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이곳 연등축제에서만 느낄 수 있는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연등이 연꽃을 토대로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연꽃이 정화되지 않은 물에서 자라는 꽃인데 네. 아무리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연꽃처럼 이렇게 활짝 피라는 그런 의미를 네. 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연등을 달다도 아마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여러분들도 연등축제 오신 만큼 그동안 고민거리들을 좀 다 풀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2017 태화강 연등축제 이제 그 행복감을 네. 우리 초대 가수와 함께 더 불태워 보겠습니다. 저 제 옷을 보고 오늘 오늘 첫 번째 무대는 네가 흐른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아니고요. 오늘, 첫 번째 무대를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마 이분과 함께라면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오생근 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